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일하고 계시고요. 자유당은 집안 싸움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척 반가운 소식이죠. 태국 정부가 동굴 소년 생환 기적에 헌신한 해외 자원봉사자들에게 비행기 표를 쏘고 있고요. 사고 후에 수습 과정도 정말 인상적이네요. 오늘은 대통령의 싱가포르 연설 전해드리고요. 오랜만에 일일일까 자유당 집안 싸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멧돼지들 남은 이야기들 좀 살펴보죠.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술 먹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민소. 대통령 워딩 몇 말씀 전해드리고요. 풀로 붙여드릴게요. 딱 풀이 아니고요. 네, 이거. 네. 노컷 풀 버전이요. 네. 참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네. 풀 버전으로 붙여드릴게요.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문프 이러시면서요. 현지 시간 13일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에서요.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 여기서 양 정상은 북과 미국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적대관계 종식을 서로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 이행해 나가는 실무협상 과정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은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운 과정 있을 수 있다. 또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협박도 했어요. 싱가포르를 지금 국빈 방문 중이죠.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북과 미가 과로입니다.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기 좀 어려웠어요. 아직 그 뉴스가 공식적으로 풀이 안 됐더라고요.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배우치인 부총리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은 평화의 길을 밝혔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회담에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 주신 싱가포르 국민들과 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영구에 있어서 세계 최고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의 가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렉처에 초청해 주신 동남아시아 연구소에 각별한 우정을 느낍니다. 작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생룽 총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방문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고대하던 만남이 이루어져서 아주 기쁩니다.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싱가포르는 곧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싱가포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어촌에서 시작한 싱가포르의 역사는 평화를 읽어가며 번영에 이르렀습니다. 냉전과 콤프론타시로 반목하던 시기 싱가포르는 아세안 창설을 주도하고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아세안 중심이라는 가치를 세워냈고 아세안 플러스 3,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세안이 있었습니다. 지역협력이라는 제3의 길을 개척하며 지역의 안정을 유지했고,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가장 앞장서 평화를 추진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곳입니다. 무슬림과 불교, 기독교와 힌두교, 도교와 유교의 사회주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이처럼 다양한 문명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가 아세안과 함께 달성한 평화는 아세안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평화와 공존의 세기라 부를 수 있다면
21세기는 아세안의 세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중심에 싱가포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 누구보다 평화를 원합니다. 한국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저 또한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빈손으로 비난선을 탄 전쟁 피난민의 아들로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싱가포르의 일관된 노력이 이곳을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평화를 일궈온 싱가포르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평화를 향한 아세안과 싱가포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큰 번영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에게 아세안은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함께 경제 발전을 이뤄낼 그역 파트너이자 투자 대상국입니다. 이제는 이웃을 넘어 가족과 같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세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세안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작년 5월 취임 직후 역대 최초로 아세안의 특사를 파견하여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9월에는 제 고향인 부산에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 처음으로 아세안 문화원을 건립했습니다. 11월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여 신남방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베트남을 다시 방문해 전다이 꽝 주석과 함께 영내 평화 정진과 상생 번영을 위한 77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직전 인도 모디 총리와도 영내 다자 협의체에서 더 깊은 공조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수교 이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 영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모두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부존자원이 없지만 사람을 희망으로 여겼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적도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어제 리생룬 총리님과 나는 싱가포르와 한국 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가 확대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싱가포르의 주요 랜드마크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하고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한층 긴밀해질 것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입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최적의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격상, 발전시켜간다는 전략적 비전을 갖고 있고 신남방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사람, 상생 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자주 사람이 만나고 실질적 협력을 위해 상생 번영의 기회를 넓히며 한반도와 아시안을 넘어 세계 평화에 함께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금년도 아시안 의장국으로서 아시안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의 신남방 정책 핵심 파트너입니다.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아시안과 한국의 관계가 심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균형추이며 동서양 문명의 용광로입니다. 작지만 아주 거대한 품을 가진 나라입니다. 불교의 절과 인도교의 사원, 기독교 교회와 이슬람의 모스크, 도교 사원이 하나의 거리에 어울려 있고 9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 회사원들이 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인종, 다문화의 화합과 조화에 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념의 편견이 없고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이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 위주의 실용을 우선하는 사회이며 그 어느 나라보다 청렴한, 또한 사법 체계가 가장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합과 조화를 이룬 싱가포르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념의 대결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남북 분단은 이념을 앞세운 부패와 특권과 불공정을 용인했고 이로 인해 많은 영향을 소모했습니다. 그런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지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에게 배워야 할 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싱가포르의 대담하게 상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힘도 바로 실력과 실력, 청렴과 공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세계 환경량 7분의 1 이상을 처리하며 컨테이너를 바다로 띄워보내는 세계 2위의 항구를 이뤘습니다. 싱가포르의 차세대 국가 비전인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그 혁신 프로젝트의 하나가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좋은 대중교통으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싱가포르의 목표는 자가용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꿀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혁신적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싱가포르의 도전을 보면서 아시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나는 한국도 대담한 상상력을 실천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싱가포르에는 없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남북 경제협력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시작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누구나 꿈이라고 여겼던 일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백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실력을 공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평화 위에
번영이 꽃피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면 싱가포르,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미 정상들은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자신의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인식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하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양국의 특사단 왕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이르는 역사적 대전환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함께 나갈 것입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북미관계의 정상화에 이어 북일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북일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과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공동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삼각협력을 준비하기로 합의했고 한반도와 유라시아가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 자신의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이루어져 경제협력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합의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지금까지 지지해 주신 것처럼 싱가포르와 아세안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그동안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해 왔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2000년 이후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회의로서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아세안은 일관된 목소리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돌아오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는 여정에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아시안게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과 교류 증진의 틀내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경우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과의 양자교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아세안은 북한과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개성공단 상품에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을 지원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통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한때 활발했던 북한과 아세안 간의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북한과 아세안 모두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세안과 한국, 북한과 유라시아 경제를 연결하는 접점이 되어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예배 기빈 여러분, 싱가포르가 이룩한 화합과 조화는 21세기 인류의 이념입니다. 동과서, 남반구와 북반구, 세계가 만나는 지금 싱가포르는 그 교차점에서 용광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싱가포르가 지난 50년의 성취를 넘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며 완전한 백화를 통한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의 목표에도 항상 함께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아시아의 평화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아시아의 번영으로 인류의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소. 오늘 새벽에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친서를 트위터로 까가지고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게 뭐야 이런 거죠. 기자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연애 편지를 공개한 뭐 그런 셈인데 이게 외교적 결례냐 아니냐 뭐 숱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북이 빡쳤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니냐 좀 어떤 친밀감의 표현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보여져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사면초가죠. 최다 주변에서 트럼프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뭐 이런 친서 한방 좀 잠재울 수 있는 어떤 호의적인 흐름이 가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살짝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요. 북은 정전협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은 좀 싫다는 표정이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는 네, 그런 걸로 보여요.
15일입니다. 북과 미국의 별들이 만납니다. 오늘 유해송환 협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노쇼 사태가 났죠. 북한이 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봤던 싱가포르 곳곳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리라 모르겠습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꽤 유명한 영화죠. 피렌체 두오모 성당이 생각나는 네, 그런 그림입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 애 많이 쓰십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요. 묵묵하게 응원하고 꾸준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워낙 다이나믹 코리아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요즘엔 기무대 파동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이쪽 북미 중국 그리고 이 평화협정 뭐 정전협정 이쪽 뉴스는요. 저도 좀 팔로우하기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연예팀이고 그리고 이쪽에 좀 손 놓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오늘 민소 방송하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 죽겠습니다.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자 1일 1가 모처럼 자유당 소식입니다. 자유당 망해라 자유당 네 많은 사람들이 거론됐었죠. 자유당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5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아마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자유당 싸움 났어요. 네 김성태 권한대행 막 격한 반응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요. J테레비 보도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연합뉴스 TV 보도도 가져왔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가 5명으로 추려졌고 아마 다음 주 초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개파 갈등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는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얘기보다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거취를 두고 거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한국당 몫인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고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거취를 문제 삼으려는 듯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열린 의총이고 그리고 그 뒤에 시간적으로도 부의장 후보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 대행이 이를 거절하고 의총을 그대로 진행하려 하자 심 전 부의장은 단상을 향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말씀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총은 5시간 내내 김 대행의 거취 논쟁으로 흘렀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김 대행은 결국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심 전 부의장을 향해 특활비 6억 원을 받아 후배 의원들에게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며 공격한 뒤 2013년 국회 본회의에서 심 전 부의장이 누드 사진을 보다 논란을 빚었던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말리는데도 의총장이 난장판으로 변하자 일부 의원들은 더 이상 못 보겠다며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김 대행은 비대위 출범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 등 반발이 심해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당내 개파 갈등만 확인한 자리가 됐습니다. 네, 친박계가 반발하며 의총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개파 간 기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부터 선출하자는 지도부 주장에 심재철 의원이 비대위 논의부터 시작하자며 반발한 겁니다. 결국 지도부 주장대로 부의장 선출부터 매듭지었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과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일방 통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재신임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가부 간에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사퇴가 많으면 사퇴하시는 거고 아니면 유임이 많으면 그냥 유임을 해서.
막판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오면서 회의는 난장판이 됐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김 권한대행은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다음 주 전국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비대위를 띄워내겠습니다. 앞서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당 안팎의 추천과 공모를 통해 접수된 비대위원장 후보군 중 5명을 압축해 발표했습니다.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김성원 국회의원, 박찬종 아세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홍구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원장, 전희경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으면서 이번 주말까지 후보 한 명을 압축하기로 한 계획은 물론 인선안의 전국이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안상수 비대위원장 아니죠.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죠. 네. 아이 참 이게 참 조직체계 어렵습니다. 16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든 비대위원장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가요. 김병준, 김성원, 박찬종, 이영구, 그리고 전희경 의원 이렇게 다섯 명인데요. 아, 전 개인적으로 류효의 최고위원을 밀었었는데요.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그럼 갈아타서 전희경 의원에게 기대를 걸어보겠고요. 아마 박찬종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해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장난 삼아서요. 좀 뭐 우리강산 푸르게 뭐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말하긴 하는데 자유당은 망해야 돼요. 자유당은 망해야 되고 수구 꼴통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정통 보수가 등장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견제가 안 돼요. 정치적으로 아마 저 정도가 좀 보수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워낙 우리나라는 정치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종 전 의원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지금 국민대 명예교수죠. 예상대로 포함이 됐고요. 한국당의 초선 의원인 김성원 의원과 전희경 의원. 그리고 전 중앙대 총장인데 지금은 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용구 전 총장.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하나 보였죠. 바로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이 박찬종 변호사는 당 자체 추천 명단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국민 공모를 통해서 깜짝 발탁이 된 거랍니다. 자, 박찬종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언제 누구한테 연락받으셨어요?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예. 그 후보 5명 명단으로 발표해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아, 몇 시간 전에? 예. 갑자기 연락받으신 거군요. 예, 일반 공모를 받을 때에 저하고 인연 없는 사람들이 뭐 꽤 많이 저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저 중앙당 SNS 상으로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오길래 예. 그 뭐 발표도 좋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뭐 조금 놀라진 않으셨어요? 전화 받고? 아이 뭐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비대위원장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 예, 뭐 그렇군요.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20년 야인 생활하면서 예. 이 정치에 관한 제 꿈이 예. 저는 실패한 정치인이거든요. 대통령 하려고 하다가도 못했으니까 실패했죠. 예, 낙선하셨죠. 실패한 정치인이지만은 20년 동안 야인 생활하면서 이 정당과 국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계획에 관한 제 일관된 생각을 늘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계기에 예. 내가 그런 생각을라도 좀 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오면 받아들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셨고 네. 바로 수락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폭망한 상태거든. 폭망. 폭망했죠. 네. 완전히 망한 상태. 누구 말하면 이게 저는 현재 당원이 아니지만은 예. 이 제1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니까 그럼 이 원인이 확실히 뭔지를 진단해갖고 예. 제대로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 현장에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수락했던 겁니다. 제1야당의 폭망은 국민적인 불행이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뭔지를 아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핵심적 원인은 제왕적 대표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 당대표 체제가 너무나 몰려 있습니까? 힘이 거기에? 그렇지. 이게 뭔가 하면 당권이라는 거, 공천권과 당론 결정권이 대표에게 이렇게 집중됐단 말이죠.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이 대표 자리를 두고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나쁜 전통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천권 쥐고 있는, 당의 전권을 쥐고 있는 당권을 내가 줘야 된다. 대표가, 우리 개파가 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을 위배하고 있어요. 정당은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예.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이게 개파 투쟁 조직화 해버렸거든. 그리고 이거 헌법에 위반되니까 정당 해산 사유전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부차적으로 더 문제는 예. 공천권을 움켜쥐고 국회의원을 예. 그 자의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예. 이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원천 봉쇄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판이 되고 국회의 기능까지도 이걸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왕적 당대표 체제를 지금 이 없애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공화당에는 민주당식으로 예. 중앙당에는 관리위원장만 두는 겁니다. 공천권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당원과 국민에게 철저하게 하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권 분쟁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때는 중앙당에서 예. 심판하는 예. 중앙당은 이런 기능만 갖게 되고 모든 것은 예. 당론 결정권과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은 국회에 다 넘겨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완전히 국회의원들에게. 지금은 이게 제왕적 대표 체제니까 예. 대표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게 당론이 되고 다음날 저 말하면 또 당론이 되고 그러니까 말이 실수되면 당 전체 신뢰가 깨지고 그렇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다선이다 초선이다 중진이다 이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예, 예. 국회의원 한 사람이 뽑힐 때 국민 대표자로 뽑혔는데 예. 그 국회에 가서 개파투쟁 당권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명성을 쌓고 예. 대통령 후보도 되는 거 이거는 삼김 시대로 끝장을 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상향식 공천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렇죠. 총선 무렵, 선거 무렵 되면은 얘기 나오는 상향식 공천제.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말입니다. 이걸 하시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건 역시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비대위원장한테. 지금은 총선이 2년이나 남아서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들 뭐 힘도 없고 칼은 칼인데 빵칼만 휘두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도 개혁이 아니고 인적 청산에 초점이 그렇죠. 맞춰졌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혁안을 예. 당헌에 이게 반영을 해서 예. 당헌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부위에서 통과가 되면 예. 자유한국당은 그 순간부터 제왕적 대표제가 아닌 아주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공천권이 없더라도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보고 만약 비대위원장을 하라고 한다면 예. 이런 안을 1차적으로 설득해서 예. 당헌 개정안을 만들어가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겁니다. 예, 예. 그날부터 자유한국당이 변하는 것이죠. 이거는 근데 의원들이 동의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상향식 공천제에 대한 반발이 사실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게 당대표를 노리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를. 그분들은 더 반대하죠. 예, 이렇게 되면 당대표가 없어져 보니까 허전하겠지요. 예, 예. 그게 뭐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민의 힘을 등에 업어야지요. 그게 CBS 프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 국민의 힘을 등에 업는 하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내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것부터 바꿀 거다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이걸 당에서 이 조건을 안 받아들여 준다면은 그 비대위원장 자리도 수락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 그게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이게 그러나.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시작부터 한다면 그건 다시 내가 제고해야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왕적 당대표제 이걸 손보는 게 지금 한국당에선 제일 시급한 일이다. 내가 들어가면 그것부터 하겠다.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안은 말이죠. 예. 우선 자유한국당 이렇게 함으로써 예. 국민들에게 끼친 그 실망감을 집단적 석고 대제다. 집단적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는 이 당을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쇄신의 첫 발걸음을 떼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정도 해가지고 국민들이 야 자유한국당 싹 바뀌었네. 완전 새로워졌네. 다시 신뢰줘야겠네. 과연 이럴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어서요. 요렇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거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예. 다음으로 물론 인적 청산이 그 부수에서 있어야 되겠지요. 음흠. 국민이 납득할 만큼.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이 폭망 상태에서 헤쳐 나올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저 외부 비대위원장 모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체를 또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도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 의원들이 그런데 어제 한국당 의총도 뭐 난장판 됐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뭐 정말로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받아들이지조차 않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죠.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방법은 예예. 예. 그 지금 제가 이런 안은 그 내부가 아니고 밖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은 사람 위원장을 맡아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뭐 그들이 하는 그 종전 방법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또 피 터지게 싸우게 내버려놔야죠. 폭망한 데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지금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 5인에 들어있는 박찬종 변호사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에 아예 이 자체를 좀 놀라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보수였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보수세요? 저는 현재 우리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보수 진보에 대해서는 예. 오용, 잘못 사용되고 있고 잘못 사용되는 것을 남용하고 있다.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예.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라고 하는 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정립돼가 이 정도면 이걸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은 예. 보수를 창출할 단계다. 창출되지 않은 보수가 없는데 거기서 정책의 완급을 두고 진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 보수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국당에? 그렇죠. 자리 잡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썩고 변들고 무슨 종북이고 예. 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아주 통탄할 일이다 이게. 저보고 얘기하라면.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도 잘 되고 골고루 잘 돼야 우리의 날개가 튼튼하게 날아갈 수 있는 걸 테니까요. 예. 예. 건전한 개혁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찬종 변호사,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5명 안에 최종 후보로 오르신 분이에요.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민소.
태국 멧돼지들 기사 딱 두 개 전해드릴게요. 제목 설명드리느니 기사를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목 태국 동굴기적 해외 봉사자의 방콕 무료 여행 등 극진 예우. 태국 정부가 동굴 소년 생활 기적에 헌신한 해외 자원봉사자들을 극진히 예우하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태국 동굴에 17일간 갇혀있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 13명을 전원 무사히 구조한 해외 자원봉사자는 100여 명이다. 13일 일간 더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들을 위해 치앙라이와 수도 방콕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앞으로 5년 안에 태국으로 올 수 있는 무료 항공권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태국 엘리트 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뿌라유짠 오차 총리는, 네, 총리 이름이 뿌라유짠 오차예요. 동굴에서 실종됐던 소년들을 처음 발견한 영국 다이버 존 볼랜던과 동료 제이슨 멜리슨을 12일 접견하고 기념 메달 티셔츠, 공식 엠블럼이 새겨진 공예품을 선물했다. 또 태국 재정부 장관과 체육관광부 장관은 볼랜던 등이 런던으로 떠나는 공항까지 나가 배웅하면서 명예증서를 전달하고 초상화를 선사했다. 한편 이번 동굴 구조작전이 외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태국 해군 네이비실이 자체 훈련에 동굴 잠수를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네이비실 사령관은 압박군 육공께 소장. 아, 참 이름이 압박군 육공께 소장. 네. 전날 동굴 구조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면서 기자들에게 네이비실 동굴 잠수 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 뭔가 성과가 좋으니까요. 뒤처리도 아름답죠. 부럽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있는데요. 멧돼지들 가운데 3명이 난민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우리나라가 오버랩되죠. 요즘 예멘 난민들 때문에요. 태국 내무부가 이들에게 국적을 주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이런 굵직한 이슈는 한 방에 치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 있네요. 네. 제목 무국적 태국 동굴 소년 6개월 내 시민권 가능성.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 기적을 불러일으켰던 코치도 난민이었다고 해요. 네. 태국 정부가 무국적 상태인 동굴 소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현재 일간 더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무국적 상태로 밝혀진 3명의 동굴 기적 주인공들에 대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국 내무부와 아동청년청은 13명의 동굴 생존자 가운데 3명이 무국적 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국적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6개월 이내에 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굴 이름이죠. 치앙라이 탐루엉. 치앙라이 탐루엉 동굴에서 17일간 갇혀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유소년 축구팀 무빠 괄호 열고 야생 멧돼지 괄호 닫고.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유소년 축구팀 이름이 무빠고요. 코치 이름은 에까폰 찬따웡입니다. 그리고 아둔 쌈온 그리고 폰차이 캄루엉 이렇게 소년들이 있는데요. 네. 이 둘은 미얀마에서 넘어왔다고 해요. 코치까지 3명이 미얀마 출신이라고 하네요. 무국적 난민이라고요. 코치는 끝까지 동굴에 남아 소년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웅으로 부상했고, 아두는 동굴 소년들과 생사 확인차 들어왔던 영국 구조 전문가 사이에 영어 통역을 해 유명해졌다. 이번 동굴 소년 사건과 난민과 소수민족 등 50만 명에 이르는 태국 내 무국적자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치가 난민이었어요. 네, 놀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 전국이 찜질방이 될 것 같네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기온 33도를 가볍게 찍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저는 주말 14일 15일 쉬고요. 월요일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